신곡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요리를 할 건데 피카츄 돈가스를 많이 요청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피카츄 돈가스를 만들 건데 초등학생, 중학생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피카츄 돈가스가 이제 피카츄 모양인데 약간 내가 엉성해요. 제가 하면 딱일 것 같아요. 옛날에 문구점에서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제가 사먹을 때 아마 400원, 500원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 때는? 지금은 얼마일지 잘 모르는데 그냥 만들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형으로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일단 만들어 볼까요? 다진 돼지고기, 밀가루, 빵가루, 소금, 계란, 후추, 갈아준 고기와 소금, 후추, 밀가루 한 스푼, 빵가루 한 스푼 잘 주물러 주세요. 피카츄 돈가스는 갈아진 고기로 만들더라고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일부러 간 고기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고기니까 조금 더 모양을 잡기 쉽게 하려고 밀가루하고 빵가루를 넣은 거예요. 종이를 피카츄 돈가스 모양으로 일단 대충 잘라놨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랩을 씌워줄 거예요. 이따가 고기가 잘 떨어지기 위해서 기름칠을 살짝만 해줄게요. 이제 랩 위에 고기를 올려주고 이제 모양대로 잘 펴줄 거예요. 일단은 핀 다음에 모양대로 자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폈으면은 이제 모양을 그 밑에 그림처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준 그림처럼 모양을 손으로 눌러가면서 옆면도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해주면서 정성을 들여서 피카츄가 대략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피카츄 돈가스 모양 같지 않나요? 제 손바닥이 이 정도인데 손바닥 한 두 개 크기만큼이거든요? 살짝 그냥 윗면만 덮어줄게요. 살짝 덮은 다음에 이대로 냉동실에서 모양이 잡히게 냉동실에 놔줄 거예요. 양념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고추장, 다진 마늘, 물, 후추, 설탕 물엿도 상관없어요. 간장 이제 졸여주세요. 원래 케첩도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케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설탕이 다 녹고 살짝 윤기가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불을 꺼주세요. 참기름 약간 넣고 섞어주면 소스는 끝! 또 굳었어요.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밀가루 먼저 묻혀줘야겠죠? 바닥에 밀가루를 그냥 한번 쫙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리고 나서 위에 밀가루를 이렇게 다시 덮어주는 게 얘가 모양이 안 흐트러지고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계란물. 자, 저 뒤식개로 진짜 살살 옮기고 있어요. 이거 막으면은 저 진짜 울 것 같아요. 조심히 위에다가 올리고 살짝! 아주 살짝 진짜 아주 살짝 눌러줘야 진짜 얘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막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대로 냉동실에서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얘가 망가질 것 같아. 튀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조심하세요. 와우. 타면은 제가 울 것 같으니까 약불로 할게요. 도마에다 잠깐 옮겨놨다가 해야겠다. 도마에다가 잠깐 옮겨갖고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나 좀 똑똑한 것 같아. 뒤집었어요. 아 근데 피카츄가 나왔어. 아니 근데 어디가 다리지? 여기가 다리네요. 여기가 얘가 안 탄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 약 오 뒤집어서 한 번에 오 됐어. 대박 됐어.
작은 것 같으니까 꺼낼게요. 여기 한 번만 더 뒤집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귀가 이제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진짜 치킨망에서 조금 식혀줄게요. 기름도 뺄 겸 이제 소스를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게 타보이는데 이게 카메라가 조금 많이 타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타진 않았어요. 소스 바르면 뭐 또 바로 달라지니까. 짠! 피카츄 돈가스가 완성됐습니다. 피카츄 같아 보여요? 초근적?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괜찮은데 멀리서 보면은 너무 애가 빨갛게 보인다. 얼굴 다 가려지죠? 짠! 진짜 완전 피카츄 모형 아니에요? 자, 크기가 얼굴이 다 가려졌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작은 게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맛 좋긴 좋은데 양이 많아서 좋은데 저 반절만 먹었는데 지금 배부르거든요. 양이 많아서 좋은데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똑같이 재현하려고 이제 간 고기를 사용했고, 여러분들은 간 고기 말고 그냥 생고기나 아니면은 냉동으로 된 돈가스를 사용하시면 진짜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피카츄 돈가스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을 보니까 닭고기가 70% 들어가고 나머지 뭐 빵가루 뭐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닭고기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피카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튀겨서 만드는 건데, 이때까지 먹었던 피카츄가 돈가스가 아니라 치킨가스였다는 거 진짜 놀랐어요. 대왕으로 만들어본 추억의 피카츄 돈가스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